안녕하세요.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. 현미식초 한 잔 하겠습니다.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너무 싸게 사용하지 마라. 이렇게 반말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. 저는 전화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뭐 제 전화번호가 온데 그냥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당연히 하는 거겠죠. 뭐 전화하는 걸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하루에 보통 뭐 적게 받을 때 한 20통, 많이 받을 때 한 50통 넘습니다.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뭐 매일 50통 넘었죠. 근데 이제 전화 왔다 오면 이제 뭐 보통 뭐 이야기했다 그러면 한 30분입니다.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,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극한 질문들이 많죠. 뭐 설탕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, 발효식초 만들 때 설탕을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, 그리고 이제 뭐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저렇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, 제 친구가 이제 롯데 호텔 거기 이제 주방장입니다. 그 무슨 큰 그 저 레스토랑의 이제 주방장인데, 걔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업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했는데,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모자가, 이제 주방 모자가 굉장히 높습니다. 걔가 키가 제보다 작거든요. 근데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. 아니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최고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럽니다. 그 제가 야 너 뭐 요리 되게 잘하냐 하니까 뭐 경력이 뭐 이 정도 되니까 좀 한다 이러더라고. 야 집에 가면 너 그 와이프 되게 좋아하겠다.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럽니다. 집에서는 라면도 안 끓인다 이럽니다. 그것처럼 이제 저한테 뭐 설탕 얼만큼 그다음 뭐 하는데 뭐 몇 브릭스 뭐 정말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. 저희들 그 유인균 발효교실 사이트에 카페에 막 온데 도배가 돼 있습니다.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전부 다 돼 있고, 또 저희들 발효 유인균 발효교실 강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들이 됩니다. 뭐 연락처 가르쳐 달라 이러는데 여러분이 능력껏 알아보십시오. 왜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연락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화해 가지고 제한테 하듯이 뭐 30분씩 뭐 1시간씩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술 한잔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. 뭐 내가 지하고 놀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이 너무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황세란 선생님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럼 황쌤 전화 바꿔라. 그럼 뭐 물어보려는데? 이렇게 물어보면 설탕 몇 그램 넣는지 그거 물어보려는데, 황쌤이 설탕 몇 그램 넣는 거 여러분한테 가르치실 정도로 또 그런 일로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희들을 너무 값싸게 싸구려로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전화 오면 저는 막 무조건 이렇게 친절하게 받고 무조건 그거 하고, 이제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. 이제 근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힘듭니다.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기 옆에 놔두고 스피커폰 해놓고 예예예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사정들을 아시고 대답을 꼭 물어볼 거만. 그리고 또 질문을 하려 그러면요,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이 됩니까? 질문 안 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행설수설 뭐 이랬다 저랬다. 그래,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며, 공부하다 보면 또 질문할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발효식초 만드는 방법, 또 기존에 발효음식 만드는 방법, 그거는 유인균이라는 종자균이 안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. 그게 아니실 때는 누룩을 쓰기도 하고 뭐 이스트라고, 아휴 정말 난 그것도 정말 듣기 싫습니다. 우리나라에 누룩 뭐 이런 이제 한국의 그 고유의 균들이 다 있는데 툭하면 이스트 무슨 뭐.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치를 갖다가 외국인한테 김치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, 그걸
뭐 핫샐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? 예, 한국 김치를 핫샐러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발효를 할 때는 또 한국의 그 채소, 한국의 과일, 한국인들이 먹을 그걸 발효를 할 때는 그냥 우리말 쓰십시오. 얼마나 좋습니까? 예, 그래서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럼 효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저 이스트리 뭐니 어휴, 그리고 또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. 맨날 브릭스 브릭스 정신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저기 뭐 pH 뭐 어쩌고 그것도 그냥 산도, 신맛, 그리고 설탕 많이, 적게, 중간,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. 그걸 뭐 우리 조상들이, 우리들 어머니, 우리 할머니들이 뭐 만들 때 그걸 막 재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? 아닙니다.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큰애는 단 걸 좋아하니까 그냥 한 주먹 더 넣었고 우리 작은애는 뭐 하니까 뭐 조금 더 넣었고 뭐 다 이래 했습니다. 이렇게 다 해도 먹고 아무 탈 없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막 뭐로 재듯이 하면 진리입니다. 뭐 발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전쟁도 아니고 진리입니다. 그냥 막 대충 해도 유인균이 지가 알아서 발효가 됩니다. 어떨 때는 좀 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좀 심은 어떻고 닮은 어떻고 뭐 짬은 어떻습니까?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이 발효라는 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. 뭐 그냥 보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. 놔두면 됩니다. 지가 알아서 미생물이 다 알아서 합니다. 하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물어볼 때 너무 막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십시오. 뭐 제가 그런 전화 한 통 받는 건 괜찮습니다. 두 통도 괜찮습니다. 한 20통씩 받아보십시오. 매일. 그럼 정말 짜증납니다. 예.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. 뭐 필요할 거 다 물어봅니다. 무슨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면 딱딱 대답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질문은 우리 유인균 대리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걸 뚝스로 좋아합니다. 그리고 유인균을 이렇게 이제 뭐 한 박스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막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막 그런 전화를 그러면 제가 한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설탕 같은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. 막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.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설탕 많이 넣고 단 거 싫어하면 설탕 적게 넣으면 됩니다. 안 넣어도 발효됩니다. 설탕을 적게 넣을 때는 미생물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설탕 많이 넣었을 때는 뭐 단 거 좋아하니까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1:1로 넣든지 뭐 흥뚱 넣어가지고 아니면 설탕물 다 드셔도 뭐 그건 여러분들이 먹는 건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우리 유인균 발효교실의 모든 컨텐츠들이 사실은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무료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하나하나 다 풀립니다. 자, 오늘 이제 너무 우리를 값싸게 싸구리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조금 정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저희들을 여러분들이 대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자, 뭐 조금 말이 과하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